요번에도 또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약을 먹는다는 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병을 이겨내려고 하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조현병의 경우에는 무조건하고 약 먹어야 된다. 99%는 약 먹어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조현병을 약 안 먹고 조현병 낫겠다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약 먹어야지 돼요.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지만 이제 1형이냐 2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2형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울증 1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증기간이나 울증기간에 정신병 증상이 동반이 되면 그게 1형이에요. 그래서 1형은 거의 다 입원 경험이 있어요. 입원 안 하고 그 시기를 넘기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2형의 경우에는 조증기간이나 이럴 때에 충동조절장애가 심하게 나타나서 이것저것 막 사건을 많이 벌이기는 하지만 정신병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게 이제 2형이에요. 그래서 2형 같은 경우에는 약을 안 먹고도 자기가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알면 잘 헤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뭐 7대 3 정도 된다 해야 될까요? 약을 한 30% 정도는 약을 안 먹고도 헤쳐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약물 복용은 필수적인데 이 약물 복용이라는 바탕 위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도와주죠. 가장 1차적으로 도와주는 게 경제적 지원이잖아요. 돈을 병원비라든지 상담료라든지 또는 자신의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걸 가족분들이 책임져 주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경제적 지원, 물질적 지원 만이 아니라 사실은 절실히 필요한 게 정서적 지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받아주고 욕구를 알아차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 중에는 때때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족분들이 있어요. 내가 네한테 부족한 게 뭐냐.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뭐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족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모든 여러 돈, 정말 돈이 쓸데없는 돈들도 지출이 엄청나게 되죠. 돈 다 지출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필요하면 쫓아오고 시간 다 내주고 있고 등등한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고 원망이고 등등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딱 막히는 거죠.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해줬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당사자들이 자 이렇죠. 단계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발병했을 때 처음에는 입을 꽉 닫고 있어요. 입을 꽉 닫고 있으니까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이제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말마다 불평불만이고 원망이고 계속 이 이야기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엄청 중요하죠. 그 불평불만과 원망이 나올 때 그거를 잘 들어주고 정말로 잘 들어줘야 돼요. 그냥 내가 듣는 척만 하게 되면 이거 끝나질 않거든요. 듣는 척만 하고 내가 계속해서 들어주면서 계속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 네가 오해하는 거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백날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망을 하고 뭐라고 말이 되는 소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든 간에 일단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왜 저 말을 하는가 그래서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이럴 때 가족분들이 상당수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지를 잘못됐다고 네가 생각을 바꿔라 네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묻고 계속 들어야지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아직도 제대로 안 듣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들으면 어떤 이야기든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돼요. 제대로 들으면 당사자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대로 들어서 내가 드디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아, 그래서 얘가 네가 허구한 날 그 말을 했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되게 되면 지가 맺혔던 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런데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부모가 계속해서 못 알아듣고 있으면 애는 계속해서 끝없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지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종류의 노력이 사실은 매우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할 때는 다시 나누어서 이야기하자면 크게 보자면 하나가 첫 번째가 수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그다음 두 번째가 지원이죠. 지원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그 뒤에 이제 돕는다는 것에서 말을 하겠지만 지가 필요로 하는 거를 내가 해주는 게 그게 지원이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강의에서도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전에 제 유튜브 동영상들 보면 제가 가족의 수용, 가족의 지원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많이 올려뒀거든요. 시간이 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당사자를 잘 받아들이고 잘 도와주는 길인가. 이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특히나 제일 강조하는 거 하나가 너그러운 무관심이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감정은행 통장. 지의 감정은행에 저금을 많이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 저금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정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의 감정은행에 저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 이야기죠. 아무튼 이런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래서 약물 복용이라든지 가족의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 밑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당사자의 노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사자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인데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증상 관리죠. 당사자들이 다들 자신의 증상에 자기가 휘둘리면서 지내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기 증상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자기 증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증상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증상 관리인데 그러니까 환청이 있다, 환청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망상이다, 망상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등등 하나하나의 어떤 불안, 불안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분노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증상을 자신의 증상을 자신이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매우 핵심적인데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하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지 되는 것이고 또 증상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한 번씩 위기가 오거든요. 그럼 이 위기 상황을 또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인데 요거가 당사자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처음에 당사자가 자기 증상을 자기가 못 따라내서 절절맬 때 옆에서 가족분들이 이걸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분들도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증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위기 관리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가족분들이 도와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가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증상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당사자들이 제가 이 병을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당사자들은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거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환경을 더 이상 악순환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게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가족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당사자 스스로는 자신의 내면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돌리는 거는 이건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되는데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에만 봐도 10여 가지 이상 되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많은. 근데 이게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산책, 운동 이런 게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활 습관을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 되도록 하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고한 삶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다들 사실은 이 확고한 삶의 목표가 없는 게 이게 문제죠. 어느 순간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진짜가 자리 잡고 있으면 증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중심에 진짜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증상이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온 겁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중심에 진짜가 자리 잡게 할 거냐. 이건 독실한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면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내 삶에서 정말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간절한 어떤 소망, 바램, 목표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하루하루의 삶에서의 즐거움과 기쁨, 만족.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지내면 그래도 조금 더 즐거울까, 조금 더 재미있을까, 좀 더 만족스러울까 해서 끊임없이 그런 활동들, 시간을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데에다가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이 나거나 관심이 생기거나 뭘 하는 걸 자꾸 쫓아다녀야지 되고 그런 걸 자꾸 해봐야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에서 작은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 그걸 반복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다음 단계 어떤 좀 더 거창한 목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확고한 삶의 목표가 매우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 요거는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지원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전문가들이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고 심리 상담해줘야 되고 재활훈련해줘야 되고 기회 제공해줘야 되고 동료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